안녕하세요, 동희 씨. 네. 안녕하세요, 호준님. 호준 씨. 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어떻게 그 OSSI 인공위성이 등장하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OSSI 인공위성이 어떻게 우주로 올라가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맨 처음에는 예,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네. 로켓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자, 로켓은 요거죠. 저희가 사용하는 로켓은 보면 소유즈 2-1B 라고 하는 로켓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켓은 이제 러시아에 있는 TSSKB 프로그레스라는 회사 거고, 저희가 직접 러시아랑 연락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는 노바나노라는 회사를 통해서 네, 그 친구들이 런치 브로커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9, 8, 7, 6, 5, 4, 4, 2, 1, 발사! 발사함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상적으로 여기를 지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구입니다. 그래서 발사됐고 지구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 이제 지구를 이제 지났고 다시 지구에서 올라가다가 이제 이 2차 추진체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실제 우리 인공위성을 싣고 있는 바이오넴 캡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공위성? 네. 네, 그 인공위성 안에 이제 실려가는데 그 인공위성이 이제 나오겠고, 이 부분이 이제 실제 그 바이오닝 캡슐, 어떻게 보면 이 로켓의 주 탑재체. 네. 이제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네. 네. 저희는 거기에 이제 뽑살이 끼어서 네. 그 앞에 작게 이렇게 뽑살이 끼어서 붙어서 날라갑니다. 네. 자, 이제 페어링이 분리됐습니다. 네, 이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될 네. 때는 이게 앞에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면서 바이오닝 네. 캡슐이 뾰로롱 이렇게 나옵니다. 네, 얘네들은 이제 지상으로 떨어지고 네. 자, 보이시려나요? 자, 네. 요겁니다. 요거. 바이오닝 캡슐. 자, 이제 바이오닝 캡슐을 이제 좀 잘 보이기 위해서 큰 걸로 배치를 할게요. 네. 자, 이게 좀 더 크게 나온 바이오닝 캡슐이 네, 날개도 피고요. 네. 반대편에서. 근데 다시 이제 지구를 이렇게 잠깐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바이오닝 캡슐이 이제 이렇게 돌고 있겠죠. 그렇죠? 지구를 이렇게 돌고 또 내려와서 이렇게 돌다가 한두 바퀴 돌다가 이제 저희 인공위성은 여기 요 파란 데에 붙어 있는 그 노바나노에서 제공한 어댑터에 이제 붙어 있게 됩니다. 어디 갔지? 우리 인공위성 조금만 인공위성이 어차피 다 잠깐 저희 인공위성이 잃어버렸습니다. 네, 인공위성이 이렇게 네, 여기 앞에 이렇게 탑재체 네. 이렇게 붙어서 갑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저희 인공위성이 이 바이오넨 캡슐에서 분리가 됩니다. 분리! 분리! 뿅! 뿅. 플러스, 루, 트리! 오이! 얘는 얘대로 돌고 자, 도는 게 돕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돌다가 왔습니다. 다 한 바퀴만 더 돌게요. 돌고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시간이 딱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시간은 지금 한 두 바퀴 정도 돌고 네. 배터리를 좀 충전을 시킨 다음에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지 이제 안테나를 필 수 있는 네, 힘이 맞아요.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안테나를 이제 충전하고 난 다음에 지상과 통신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핍니다. 네, 그렇습니다. 셋. 그래서 보면 요 긴 게 지금 보면 VHF 통신하는 거가 되겠고. 짧은 거 두 개 양쪽으로 튀어나온 게 UHF로 통신하는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지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네. 지상하고 싱크를 맞춰야죠. 지상하고 싱크를 맞추면 아까 동희 씨가 말씀하셨듯이 인공위성에도 연구자석이 들어있고 지구에 N극과 S극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N극, S극하고 인공위성이 있는 좌석하고 이제 싱크를 맞춰서 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만약에 여기가 북극이라 그러면 좌석이 N극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바라볼 거고 남극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바라보고 중간에는 좌석 그 어떤 중간 위치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계속 돌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네, 해서 여기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어떻게 지구에서 올라가서 우주선에서 나와서 인공위성이 도는지 하는 네.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인공위성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인공위성을 보고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맨 처음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앞에 여기 이렇게 돌돌 말려 있는 게 뭐죠? 여기 여기가 돌돌 말려 있는 게 안테나가 두 개가 돌돌 말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있는 안테나가 이렇게 펴지는 길쭉하게 네. 좀 긴 안테나. 네, VHF. 네, VHF 대역이고 우리 비콘 네. 잘 살아 있는지 신호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안테나. 여기 밑에 있는 안테나는 뭐죠? 이게 두 개. 이쪽으로. 이 두 개는 UHF 대역에 실제 지상과 통신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안테나가 이쪽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3-4cm 그렇죠. 거죠. 네, 다이폴 안테나 단 두 개가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밑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이 부분은 이제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달아놓은 선 센서가 있습니다. 간단한 센서. 네. 그냥 빛 조도 센서가 되겠죠. 네. 네. 다른 건 비싸니까. 그 위에 있는 거는 LED가 네 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신호를 주면 어떤 특정 상황에 LED가 깜빡이는데 그런 상황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VHF하고 UHF 모두 다 아마추어 라디오 프리퀀시를 쓰기 때문에 햄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공위성에 신호를 보내서 특정 시간에 자기의 이제 자기가 예약한 메시지가 이 LED를 통해서 모스코드 패턴으로 이렇게 깜빡이게 네. 네. 그래서 자기가 메시지를 예약하면 지상에서 자기 메시지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거는 뭐죠? 여기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제어한 인터페이스, 네. PCM 인터페이스 핀. 네, 외부 인터페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태양광이 없을 때에는 이 밑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기도 하고 이제 인공위성 발사 직전에 인공위성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4핀짜리 커넥터를 꽂아서 외부에서 이제 내부의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RS485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꽂을 때만 이쪽 관련된 그 회로들이 활성화돼서 최대한 그 전류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테나는 네. 어떻게 얘가 펴지나요? 안테나가 지금 펴지는 거는 이쪽에 보면 지금 낚싯줄로 안테나가 인공위성이랑 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자세히 보면 두 가닥의 니크롬선 얇은 게 지나가는데 인공위성이 아까 보였던 그 플라이메이트에서 이제 방출이 돼서 우주에서 한두 바퀴 정도 돌고 열을 그 낚싯줄에 가해주게 되면 낚싯줄이 끊어지면서 이 안테나들이 이제 펴져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이 안테나는 구리판? 네. 구리로 되어 있죠? 네. 그 베릴륨 코퍼라는 합금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기장의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적당한 베릴륨과 그 구리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비율 때문에 탄성을 스프링처럼 가질 수 있는 이제 합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보면 태양열 패널들이 네. 붙어 있습니다. 네. 지금 8면 중에 6면 중에 5면이 네. 네.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태양광판을 만들면서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동희 씨가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태양열판을 만들 때 우선 이거 태양광판이 되게 잘
손상이 돼요. 그래서 잘못 만지면 잘 부서지는데 조심스럽게 붙여야 했고, 그리고 이 태양 광판과 이 밖에 있는 그 PCB 보드를 이렇게 붙일 때 납땜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납땜을 우리가 사용했던 게 실버 에폭시, 실버 에폭시를 사용해서 이렇게 붙였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어려웠던 건 지금 이쪽에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이게 카메라에서 이렇게 보시면 약간 옆면들이 네, 네, 반짝반짝이잖아요. 이 어떻게 조명이 좀 보이나? 네, 이렇게 반짝반짝 있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우주 환경에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렌즈 효과도 받고 또 이제 우주에는 방사성 환경이 많으니까 그 태양광 패널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실리콘 코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 코팅을 할 때 어려웠었던 점은 저희가 실리콘을 이렇게 위에다가 도포를 하게 됐을 때에 그 기포 같은 게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기포를 이제 빼내는 작업이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기포를 왜 빼냐 하냐면 이 안에 공기가 차 있으면 우주 상황에 가면 거기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기포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여기에 안쪽에 있는 흠이나 크랙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이게 기포를 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러한 이 큐브셋이 가져야 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요구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네. 양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플라이메이트 안에서 이제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는 얘가 동작을 하지 않다가 이제 플라이메이트에서 나와서 우주로 이제 딱 나왔을 때 얘가 이렇게 놓아줍니다. 이때 이 인공위성에 전원이 들어갑니다. 네.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이제 저희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 이 스위치가 이제 두 개 있는 이유는 메인 전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혹시나 고장, 뭐 배터리가 고장 났을 때에도 동작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유분의 전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동시에 꺼주기 위해서 두 개가 있고 요거는 네 그렇습니다. 요 부분이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들었죠, 그렇죠? 기구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이 쇠를 파고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내부에 고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진짜 딱 깎아가지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시면 이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검은색으로 처리가 된 건가요? 이 부분은 전기가 안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밖에 있는 알루미늄에다가 특수한 코팅을 하고 도금을 하고 그렇죠. 아노다이징. 아노다이징이라고 하는 도금을 해서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플라이메이트에서 이 친구를 잡고 있을 때 이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어떤 전기적인 것이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절연하기 위해서, 전기를 절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아노다이징을 해서 밖에 안에 있는 전기가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쓰는 모든 동체 대부분 다 알루미늄 이제 합금을 쓰게 되는 6061이죠. 근데 그 알루미늄 합금에 이러한 아노다이징 처리를 해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공위성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진동이 심하게 생기는데 그때 이 알루미늄하고 저쪽 플라이메이트라는 다른 이 인공위성을 잡고 있는 그 부분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그 심한 진동 때문에 녹아서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막고 콜드 웰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절연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사이즈가 딱 10cm 10cm 10cm예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저희한테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힘들었었나요? 네. 우선은 이게 작은 곳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공간을 잘 활용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내부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그 효율적으로 공간을 쓰기 위해서 어려웠고요. 그리고 좀 작다 보니까 뭔가 조립을 할 때, 풀 때 이럴 때 섬세하게 좀 작업해야 하는 게 네, 맞습니다.
것도 없는 거네요. 네, 자, 이게 이제 태양 광판하고 그죠? 네. 이 앞에 있었던 안테나랑 이제 LED 모듈을 분해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위에, 아래, 여기가 앞면, 여기가 여기가 뒷면, 뒷면, 그죠? 네. 예, 옆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이 위는 여기 다양한 이렇게 커넥터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솔라 패널로부터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신호선들, 전원선들을 모아주는 그런 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은 전원들이 이쪽으로 빠져서 실제 우리 전원을 공급하는 보드, 그 보드로 이동을 해주는 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 지금 이렇게 그 RF 커넥터가 튀어나와 있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보드, 그죠? 네. 바로 밑에 있는 그 선 연결 보드 바로 밑에 있는 게 요 보드가 비콘, 네, 비콘 보드고요. 여기 실제로 그 RF 신호를 만들어서 이쪽 안테나 쪽으로 신호를 쏴주는 그런 보드입니다. 긴 안테나 쪽으로. 네, 긴 안테나. 위로 서 있는. 이걸 보시면은 여기에서 요 부분, 여기 이제 긴 안테나인데 그 긴 안테나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위가 이쪽에 있는 커넥터랑 요 부분이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아래 보드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래 보드. 네. 동글동글한 거요? 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그리고 그 옆에 이 지금 알루미늄 판으로 된 거, 이쪽이 요게 이제 배터리 케이스입니다. 이 속에는 리튬이온 켄타의 배터리 사프트 회사에서 만든 게 들어있는 거고, 지금 저희의 핵심 기능인 LED를 이제 켜기 위해서는 LED가 44W 이렇게 되게 되면 한 12A 정도 전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동글동글한 게 슈퍼 캐패시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방전율이 높고 배터리와 달리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배터리에서 저 LED를 켜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슈퍼 캐패시터가 달았고, 얘는 이제 메인 저희의 주 배터리 동작을 위한 거가 되겠고, 여기 뒤에 보시는 이 지금 보드 부분이 LED를 컨트롤 할 수 있는 LED 컨트롤러 보드가 이제 붙어 있게 됐습니다. 여기 전면에 있는 이 LED를 컨트롤 해주는 보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밑에 있는 보드들, 여기는 이제 얘가 메인 전원 보드가 되겠습니다. 네. EPS라고 있는 메인 전원 보드. 그래서 이 지금 위에 있는 솔라 패널의 모든 전원들을 이 커넥터를 통해서 메인 전원으로 이제 공급받게 되고, 이 메인 보드가 배터리를 충전을 한다, 배터리로 충전을 한다든지 슈퍼 캐패시터를 충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밑에 있는 보드는 동시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바로 밑에. 요 밑에 있는 보드는 콤스 보드. 통신을 하는, 담당을 하는 보드인데요. 우리가 아까 봤던 짧은 안테나, 이런 두 개 안테나가 있었는데 그 안테나에 신호를 주거나, 주어서 지상으로 신호를 주거나 아니면 지상으로부터 온 신호를 받아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처리를 하는 그런 콤스 보드, 커뮤니케이션 보드. 그래서 이 앞에 패널하고 같이 보시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양쪽으로 펴지게 되는 안테나 예, 연결이 됐고, 이쪽을 보시면 이 부분에 이 콤스에서 나오는 커넥터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보드는 어떻게 보면 인공위성 이제 메인 보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랑 통신을 하는 데 쓰이는 이제 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밑에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이제 그 코인 배터리가 들어가서 리얼타임 클럭을 동작시키는 이제 백업 배터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품들이 이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구조부를 설계를 하는 게 상당히 이제 힘든 부분이 됐었죠. 그래서 3D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뭐 툴들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시행착오를 그러니까 그런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면 시행착오를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